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오늘은 요청 게임 달리기 선수 키우기 터치터치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뭔가 또 느낌이 딱 느낌 왔죠? 클릭 막 해가지고 달리기 선수를 키우는 것 같은데 일단 캐릭터는 엄청 많네요. 이게 다 실제 캐릭터인지 모르겠지만 캐릭터 생성 남자나 여자나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일단 여자로 하죠. 마믹 생성했어. 그 다음에 배쉥 교관 어느 나라세요? 배쉥이면 뭐 벨기에 쪽인가요? 안녕 달리기 선수 키워 경과로 안녕해. 간단하고 알기 쉽게 알려줄게. 첫 번째로 달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자. 입장하기. 바로 이곳이 경기를 하게 될 경계. 화면을 빠르게 터치하여 달릴 수 있어서 직접 달려보도록 하자. 이걸 손으로 터치하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 그쵸? 잘했어. 이번엔 부스터를 사용하고 완주해보자. 를 사용하면 뭐가 달라진 거죠? 이펙트는 되게 저렴하군요. 네, 깔끔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부스터 게이지는 저장이 되어 다음 판에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두라고. 뭔 소린지 모르겠고요. 이번엔 퀘스트를 완료하고 받은 토끼머리를 장착해보자. 요 캐릭터가 파워퍼프걸처럼 생겼네요. 파워퍼프걸 아시나요? 잘했어. 좋은 아이템일수록 더 빨라질 수 있어. 이번엔 트레이닝을 해보자. 부스터 플러스 0.1이네요. 트레이닝. 훈련하기. 훈련하기. 트레이닝에서 터치를 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한 번에 훈련 시간을 줄여보도록 하자. 자꾸 터치하라 그러니까. 미친 듯이 터치를 하는 수밖에 없죠. 트레이닝은 터치할수록 시간이 줄어들어. 이제 트레이닝을 즉시 완료해보자. 즉시 완료. 보상 받았고 트레이닝으로 캐릭터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경기장 면에서도 퀘스트를 활용해보자. 경기장에서 퀘스트 생애 최초 메달 획득하기. 달리기 대회에서 3위 이상 달성해서 메달을 따오세요. 수고했어. 이제 모든 튜토리얼이 끝났어. 간단해서 좋구만. 달리래요. 그래서 선물 광고 보고 받기. 광고 보상 가능. 트레이닝은 트레이닝 하는 거고 경기장은 경기장이고 퀘스트는 뭐가 있나 볼까요? 자, 동네 골목길 달리기. 잠깐, 이거 사람이랑 하는 건가요? 사람이랑 하는 거면 이거 쓰면 안 되지. 아니겠지 설마? 뭔가 서버에 접속하고 이런 화면이 전혀 없었으니까 사람이랑 하는 거 아닐 거예요. 딴 사람이 실시간에 접속해서 게임을 하는 건 뭐, 서버에 접속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겠죠? 아, 인공지능 일, 뭔가 좀 불안한데? 얘는 인공지능이고 얘는 왜 사람 이름이지? 100m를 10초에 달리면 뭐, 운동선수급이군요? 지금 방금 매크로를 써서, 매크로가 아니라 오토마우스를 써가지고 달렸는데, 상당히 불안하네요. 확인이 안 돼. 뭐 이런 이벤트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출석 선물 받기 받았고 하트 선글라스 보상 받았더니 다운됐고 개판이군요? 바로 다운돼버렸어? 오토마우스를 써서 다운됐을 수도 있고요. 시작하자마자 무슨 버그가 있었다고 이렇게 커다랗게 보상 관련 공지가 있어가지고 뭔가 서버 상태가 안정적이진 않다 뭐 이런 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착하기 골드 보너스 공식 대회 나와서 금메달 획득해볼까? 이게 공식 대회인가요? 입장료가 따로 있네요. 이거 컴퓨터랑 하는 거겠지? 현재 등급으로는 안 되겠다. 동네 공식 대회가 뭐예요? 훈련이나 한번 해볼까요? 훈련 1분 동안 하는데 터치를 하면 시간이 좀 줄어든다고요? 터치 한번 할 때마다 1초 정도 줄어드는 것 같네. 그렇구나. 1시간이 걸리네? 그만하자. 야, 그만하자. 이거 그만할 수가 없네. 훈련시켜놓고 딴짓하면 되는구나. 다행이다. 이거 계속해야 돼? 이거밖에 없어?
요거. 아, 이거 진짜 사람이 들어오나 봐. 나머지는 인공지능하고 치고, 그러면은, 손으로 클릭해야, 근데 너무 느린데 손으로 클릭하는 거 치고, 지금, 이거 오토마우스 안 쓰고 지금 손으로 클릭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더 빠르네? 인공지능 1등 실화냐. 인공지능도 돈을 받아가네요? 진짜 사람들인가 봐. 오토마우스 못 쓰는 게임이네. 경쟁하는데 오토마우스를 쓰면 안 되죠? 오토마우스는 꺼버리고.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상점, 뭐 이런 아이템 있으면 좀더 빨라지고 뭐. 그러는 거라고 하고, 재화. 나 5만원짜리 패키지가 있고요. 이 5만원짜리 패키지도 있네. 무슨 결제가 취소돼? 내가 무슨 언제 결제를 했다고? 이거 큰일 날 사람들이네. 업그레이드. 탭당 훈련량 증가, 부스터 효과 증가,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없는데 아무것도? 돈으로 살수 있군요. 되게 돈으로 사면 되게 비싸구나. 가 아니라 싼 것도 있네요. 그리고 뭐 보석으로 살수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상품, 아, 이게 모든 걸살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상품으로 갱신을 하면 그때 나오는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사고 뭐 이런 식이네요. 아니, 이게 10등급이라고 9등급이 돼야 입장 가능한데 얼마나 레벨을 더 올려야 돼? 그 상당히 귀찮은데요? 한 번만 더 하고, 9등급이 안 되면은 바로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몇 번이나 뛰게 만드는 거야 도대체? 야, 이거 사람 맞는 것 같지 아무리 봐도? 손가락도 아프게 클릭질을 해야 되는군요. 사람하고 하는데 오토마우스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쵸? 아까는 번개처럼 날아가서 10초 때에 들어왔죠? 근데 딴 사람들은 게임 안 하나 봐. 이렇게 느릴 수가 있나? 수상한데? 저 사람들도 그냥 사람인 척하는 인공지능인 것 같은데? 광고를 오지게 보여주고요. 또 다운됐고요.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 한번 달릴 수 있는 확인해보고 바로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에뮬레이터에서 잘안 돌아가네요. 그리고 무슨 터치해가지고 경쟁을 한다는 게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직도 10등급이네? 이제 금은 동상 없이 메달을 획득하고, 메달 5개 획득하기. 곰돌이 문자를 준다고 해요. 아직도 10등급이야. 이거 언제 올라? 그리고 뭐 전국 선수권으로 가고, 뭐, 대륙 선수권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계속 달리게 하는 건데, 진짜 게임이 황당하게 내용 무네요. 부스터를 쓰는 게, 부스터를 언제, 어느, 이길 만한 경기에서 부스터를 쓰는 게 유일한 전략 포인트라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다 클릭질이고. 어안이 벙벙? 네, 어안이 벙벙합니다. 캐릭터가 많아서, 뭐 캐릭터 보는 재미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 너무 단순하잖아. 플래시 게임도 이렇게 안 만들 것 같은데요? 다른 콘텐츠 있나요? 트레이닝한 캐릭터밖에 없는데, 아무리 봐도? 저 포크 세트는 뭐야? 보석 있으니까 그냥 삽시다. 아, 선글라스 이런 것도 레벨업이 되네? 상의 하의 탈 것. 날개. 수저 포크가 등에 달리는 게 날개야? 레벨업하면 뭐가 들죠? 이것도 보석이 들고. 그렇네요. 그래서 뭐 5판 해야지 여기 보여줄 건가? 몇 판을 해야 이게 레벨이 언제 오르는 거야? 알려주질 않네? 황당하군요?
수저 포크 세트가 있으니까 만족을 한번 달려보고 레벨 9를 안 만들어주면 바로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되게 많은데 지금 이 시간에 사람이 이렇게 엄청 빠르게 접속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엄청난 새벽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유명한 게임인 것 같지 않은데 적어도 다 컴퓨터인 것 같습니다. 달리는 상태를 보니까 그쵸? 오토마우스라면은 10초대에 들어오던데 그냥 클릭질하면 14초대에 들어올 수 있군요. 13초대 14초대 광고는 오지게 나오고 레벨은 안 오르고 선물하면 별거 없고 뭐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상당히 어이가 없네요. 어안이 벙벙한 그런 게임이었어요. 네, 아무 내용 없이 클릭질하면서 달리고 이길 것 같은 부스터 좀 써주고 뭐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캐릭터 뭐 인형놀이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네요. 그런데 왜 계속 클릭질하면서 이걸 녹아달래야 될지 뭐 아무런 이유가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아무 이유 없어 클릭질해 이런 게임이었어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